여기는 자카르타의 중심 멘땡입니다. 멘땡. 여기 이제 자카르타식 뚝뚝도 있고 위에 기차가 다닙니다. 여기가 치킨이 여기인 것 같아요. 치킨이. 치킨이 여기라서 고잭 오토바이 택시들이 정말 많이 서 있어요. 치킨이 여기입니다. 치킨이 여기. 오늘 저의 목적지는 코코꽃비안. 코코꽃비안입니다. 코코꽃비안. 저의 오늘 행동입니다. 코코꽃비안. 와, 진짜 허름하다. 완전 재밌습니다. 이게 야와라색 음식인데요. 방콕의 야와라색 음식입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했고, 여기 메뉴는 이 아가씨가 주문하고 계신데요. 블랙 커피라고. 그리고 파우를 주문했습니다. 여기? 파우를 주문했습니다. 그냥 파우죠. 주문을 하고 계시고, 외부는 이렇게 보입니다. 특별하지가 않아요. 여기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계시네.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 바리스타 분들이 이렇게 있고. 중간쯤에 들어와서 보면 중국식. 북한인 같이 중국 기자들이 다 써있고. 2층도 갈 수 있는데 막아놨다. 오, 예쁘네. 그리고 야외로도 나갈 수 있네. 이렇게 야외로도 나갈 수 있어. 야외로도 나갈 수 있고. 화장실, 시소장. 저는 예쁜 전시해놨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네.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예쁘다. 예뻐요. 예쁘다. 근데 작아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 블랙. 자로 되어 있는 문이 되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중국집 카페라 빵을 제가 시켜봤습니다. 빵. 중국빵, 중국집 빵이죠. 아메리카노 오늘 아침. 여기가 KAI, KAI, Commuter Line, 직진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저의 호텔이 위치한 방향이고요. 호텔에서 약 2분이나 3분간 걸어오면 이렇게 Coffee Mine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다 쓰네요. 그래서 모닝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 카페가 진짜 이쁘네. 들어오는 입구하고 내부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2층은 아웃도어라서 흡연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바리스타가 주문을 받는 데고. 그리고 대형 TV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치킨이 역으로 나가는 입구. 내부에 또 다른 쪽은 이렇게 돼 있네요. 예뻐요. 예뻐. 제가 주문한 핫 블랙 커피 모닝 커피입니다.
아까우시. 어, 멋진 말이네. 오래된 자전거.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면 여기는 야외 테이블입니다. 야외 테이블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길 건너는 찍기니역입니다. 찍기니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